충남도가 당진에 대형 축산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진시장이 축산단지 조성 반대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대외적으로 밝혀달라는 요구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행감 주요 내용 한범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진 성문간척지, 충남도가 이곳에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252개 크기로 돼지 30만 마리를 사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악취와 오염을 우려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장이 축사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혀달라는 요구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열어서 시장님이 당기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반대 의견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이게 뭐 농식품보다 네, 촉촉한데. 정말. 오 시장은 공문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예상도 도에서 집행이 되는 게 관심.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서 저는 물밑 다 해서 모덕에 제가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되고. 행감 마지막 날 이뤄진 종합감사에선 자사고 설립과 종합병원 건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 시장이 현대제철과 두사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최근 공개적으로 발언했지만 가시적인 진전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지난해부터 성격 합의하고 MOU 체결을 하겠다, 컨설팅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MOU 체결도 안 됐고 컨설팅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오 시장은 전임 사장 퇴사와 현대제철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든 뒤 계속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모병원 수청지구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천주교 대정교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무장이 저한테 이란 이한 상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안 왔고 여기 병원장은 못 오겠다는 이런 상태예요.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줬는데 행정에서 그런데 지금 와서 부정적이다. 이날 감사에선 평택당진항 항만친소 시설 준솔토 처리 문제와 성문호 해수유통 필요성 등도 집중 제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